먼저 봐주시고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며 한층 의기양양해진 우리 메추리가 어떤 결말을 맞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 시선 봐주시고 계신데 카메라를 향해서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즌2를 기다려온 시청자분들한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잠시 대기석에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의 부활에서 메튜리 역할을 맡은 엄기준입니다. 펜트하우스부터 굉장히 주의 쓰이고 있는 우리 엄기준 씨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떤 재미를 느끼면서 촬영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메튜리가 이위소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고요. 촬영 중반에 제가 심준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선역 맞다, 반전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 본인도 모르셨던 것 같아가지고 반전을 알았을 때의 느낌과 시즌2에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시즌2는 어떻게 될지. 저도 정말 선역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한 선역인지 정말 기대에 부풀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네가 K야 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청천벽력을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은 1인 2역도 힘든데 1인 3역을 해야 되니까 이걸 차별성을 어떻게 둬야 되며 이런 거를 많이 계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2는 그냥 악역입니다. 선역 아닙니다. 악역이 맞습니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선은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은경이는 차주란 역을 맡았는데요. 이번 시즌에서도 끝없는 욕망을 드러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우리 신은경 배우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편성 아이디 영상에서 아주 인상적인 윙크를 보여주셔가지고 혹시 윙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윙크였거든요. 예. 역시나 신은경 씨입니다. 예. 저희 손도 한번 흔들어 주셔도 괜찮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인의 네. 부활에서 산부인과 차주란 역할을 맡은 신은경입니다. 네. 김순옥 선생님과는 제가 지금 이제 새 작품째 네. 같이 하면서 황후의 품격 때도 매 씬씬마다 저는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우와 어떻게 이런 유니크한 생각이나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배우한테는 도전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장르에 도전한다는 그런 시너지가 생기다 보니까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매 씬들이. 그래서 그리고 배우가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여지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좀 너무 촘촘하게 해서 제가 움직일 틈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배우는 조금 그거에 맞춰야 된다는 그 압박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선생님 작품은 훨씬 더 자유롭게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한번 해봐 이러니까 직접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선 너무 신나고 재미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되고 또 그런 제안들을 우리 오준현 감독님께 말씀을 드리면 또 신선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시너지들이 자꾸 이렇게 모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그런 보람들 때문에 벌써 하다 보니 새 작품이나 됐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네, 개인적으로 저도 선생님 다음 작품이 더욱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맞아요. 모든 인간들한테는 선과 악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그게 선택의 순간에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기로에들 다들 서게 되는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인간의 본심이 어떤 마음이 더 선이 더 강할까 아니면 악이 더 강할까 결국 이 드라마를 다 보시고 나면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을 자기 자신하고 같이 대조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오, 네. 이렇게 또.